여러분들에게 다양성 영화를 추천해주는 작은 예술영화관 영화등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는 제2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단편영화부문 관객심사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비장센 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 다른 영화제들도 지금 많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영화제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개봉을 온라인 상영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영화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또 새롭게 영화제를 기대하셨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는 축소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떨리고, 또 심지어 이제 일반 관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편 영화 부분의 관객 심사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연 잘 심사를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잘 해서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영화를 알 수 있게끔, 또 많은 영상, 그리고 평창영화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올해는 어떻게 어떤 영화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기획들이 이루어졌었는지를 제가 최대한 많이 담아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옷과 이제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싸야 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언제 다 싸지 근데? 지금 언제 다 싸지? 그럼 이제 평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